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집 찾기 어렵지 않았어? 아니야, 금방 찾았어. 들어가자, 언니. 입주 도우미? 언니, 난 붙박이로는 일 안 해봤어. 너무 아까운 자리라서 그래. 월급은 대기업 실장급이고 4대 보험도 되고 집만 크지 식구도 사모님하고 아들뿐이라 단촐해. 무엇보다 사모님하고 아들이 가족처럼 대해줘. 그래서 내가 20년이나 그 집 일하면서 애들 가르치고 집도 사고 그랬잖아. 목돈만들 좋은 기회야. 내가 아들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한 가면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 했어. 언니가 그렇게 좋은 데라고 하니까 마음이 동하긴 하네. 그래. 정 마음에 안 들면 하다가 그만두면 되지. 아이, 고다홍, 이거는 뻑하면 지각에 월차에. 아니, 지가 월차 쓸 일이 뭐가 있어? 고다홍, 이 왼수. 이거 우리 수지가 입으면 이쁘겠네. 이건 어떠세요? 제가 전문직 종사하는 여성이라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되고 커리어우먼 냄새가 팍팍 나는 그런 옷이면 좋겠는데. 네, 잠깐 기다리세요. 상금 쓰는 재미가 쏠쏠하네. 아이고. 오늘은 화영이한테 뭘 또 해서 바쳐야 하나. 정성껏 음식해서 줘도 구박만 받으니 하기도 싫고. 아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밥만 하는 밥순이가 됐나? 어, 승미야? 너 병 안 났어? 너 새며느리 심해도 너무 심하더라. 말씀아, 너무 힘들면 서교동 동생하고 교대로 며느리 시집살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만 시어머니 아니잖아. 그렇지! 서교동 불려씨도 시어머니지? 아휴,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우와, 종류별로 푸짐하네. 매운 족발, 냉채 족발, 족발, 보쌈, 막국수까지 총 출동한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메뉴예요. 기호대로 골라 먹을 수 있고. 아, 좋네. 어? 그럼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네. 아, 맛있겠는데? 좋겠어. 아유, 형님이 또 무슨 일로? 네, 형님. 너 임신한 며느리 시중 나한테만 떠맡기고 돈만 벌면 다야? 에? 나만 화영이 시어머니냐고. 너도 시어머니잖아. 일하는 아줌마 구할 때까지 너랑 나랑 교대로 화영이 시중 들어야 공평하지. 너 지금 냉큼 우리 집으로 와. 안 오면은 내가 가게로 쳐들어갈 거야. 아, 형님, 가게를 어떻게 비워요? 형님, 형님! 아니, 좋아라. 아, 기가 막혀. 형님 막무가내 또 시작이네. 아, 형님이 급하긴 급했네. 집으로 오라고까지 하고. 사직서 이런 걸 언제 써봤어야지. 그래도 소원 풀었어. 잘리지 않고 내가 먼저 사직서 내는 거. 뭐라고 쓰지? 번에는 뭘 또 트집 잡아 사람 복가되려고 전화하고 난리야. 이건 내 졸업장인데? 네 졸업장 이거 가짜더라? 저 비서가 어떻게 알았지? 지금 당장 오빠 회사로 튀어와. 나 이제 망했다. 어떡해. 자, 먹어봐요.
맛있어요. 여기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편하게 실컷 먹어요. 나도 맨날 혼밥했었는데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고맙긴요, 친구끼리. 친구?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다운 단어네요, 친구. 말로 옵시다. 존댓말 쓰니까 친구 아닌 것 같아. 싫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유, 무슨 손해? 딱 보기에도 내가 누나 같은데? 어, 그럼 넌 계속 존댓말 써. 난 말로 올게. 어머, 그런 게 어딨니? 아빠! 아빠, 진짜 실화야? 엄마랑 우리 정말 거기 가는 거야? 아빠 오늘 시간 안 된다고 했잖아. 아휴, 허둘감을. 오늘 있던 일정이 취소돼서. 그렇게 좋냐? 그럼! 이벤트 중에 이런 번개 이벤트가 최고지! 엄마한테 연락했어? 아니, 네가 해. 알았어, 거기로 바로 오라고 할게. 어, 진이야. 어디? 아, 왜 그런 데서... 응? 그쪽아, 나 가야 해. 이거 남은 거 싸줄까? 아니, 갈게. 그래. 오늘 고마웠어. 나도. 뗄뜨라. 그냥 한 가지만 해. 네 캐릭터대로 뗄뜨라게 살지. 어디서 앙큼하게 졸업장 위조야. 잘못했어요, 언니. 제발 엄마하고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네? 내가 그때 차 사라고 너한테 준 돈 있지? 그거 몇 달만 쓰자. 아니, 줬다 뺏는 법이 어딨어요. 너 취직도 못했잖아. 회사 간다고 나가서 매일 찜질방이랑 PC방에서 시간 보내다 오잖아. 그것까지 알아요? 난 너의 이 가짜 졸업장을 비롯해서 너가 그동안 가족들한테 사기친 거 알리러 집으로 가야겠다. 알았어요, 알았어. 돈 줄게요. 착하지. 그렇게 해야지. 마녀, 독사. 어? 철아이, 너 웬일이야? 우리 화해했다? 아가씨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하네? 아가씨가 앞으로 나한테 잘한대. 어이, 그래? 야, 철들었네, 이세란. 오빠, 나 먼저 갈게. 너 기분 좋은 거 같은데 외식할까? 우리 아기 물건부터 사러 가자. 내가 그렇게 반가워요. 이렇게 막 뛰어오고. 오늘따라 반갑네요. 이유는? 변호사, 고마워서요. 내가 변호사 선임한 거 알고 그 인간이 전화해서 막 난리쳤는데 내가 뭐라고 할게요? 네, 변호사랑 얘기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신났어요. 네, 아, 내가 좀 멋있는 여자가 된 것 같고 그랬어요. 고맙다면서 맛있는 김밥은 언제 맛보게 해주는 겁니까? 공수표 날린 거였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맛보게 해줄게요. 김밥 종류 많은데 어떤 김밥 좋아요? 어, 장 보러 가야겠다. 같이 가요. 내가 좋아하는 재료 뭔지 알려줄게요. 있잖아요. 아, 근데 진이가 그건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아. 운동 못하고 요리 못하고 노래까지 못하는 겁니까, 설마? 노래는 잘하거든요. 보면 알겠죠? 와! 잘한다, 우리 딸. 엄마, 응? 너무 좋아. 우리 재밌게 놀다가요? 그래. 엄마가 노래를 아주 잘하신대. 우리 실력 한번 볼까? 아니, 뭐 잘하긴 하지만 오자마자 나부터 노래시키는 거 아니죠. 우린 먼저 와서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나 엄마 노래 듣고 싶어요. 그럼 엄마 노래시키지 말자. 노래도 못하는 건 뭐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겠니? 어머, 잘한다니까요. 배가 떠도 사랑, 달이 떠도 사랑, 사랑이 최고 최고. 돈보다 더 좋아, 꽃보다 더 좋아, 사랑이 최고 최고. 드라마만 봐도 울렁울렁대는 가녀린 여자예요.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내 사랑 누굴까요? 거울아, 거울아, 한번 보여줘. 내 반쪽이 어디 있는지. 거울아, 거울아, 한번 보여줘. 내 반쪽이 보고 싶어 보여줘. 이런 노래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세상은 넓고 노래는 많죠. 상은 씨도 그래요? 꽃보다 돈보다 사랑이 최고입니까? 사랑은 없어요. 없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그게 바보죠. 난 상은 씨가... 그만해요. 그냥 노랜데. 그냥 노래였잖아요. 귀엽다. 너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아빠가 용돈 좀 보내주신대. 아, 그래서? 우리 화영이 돈 너무 좋아해. 나도 그런데. 우리 장도 보고 갈까? 어, 그럴까? 그래, 그래, 그래. 김밥 햄 두 개. 맛살. 어, 단무지. 어. 그리고 물러. 다음에 뭘 사러 가야 하나? 왜 윤유연 씨가 도망칩니까? 백수 씨도 저 인간들 쓰레기라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싫어요, 저 인간들 보는 거. 잘못한 저 인간들이 도망쳐야지 왜 잘못한 것도 없는 윤유연 씨가 도망칩니까? 언제까지 물러서고 도망치고 그럴 겁니까? 내 말 잊었어요? 언제 어디서 그 인간들 마주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윤유연 씨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진짜 복수라는 말. 백수 씨! 자주 보내요. 재수 없게.